성불 영화입니다. 아, 제가 약간 잔인한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많이 안 잔인해. 아니 잔인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쇽PD 쇽디입니다. 야, 벌써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비가 진짜 많이 왔었죠. 여러분 건강 괜찮으신가요? 집은 안녕하신가요? 비 조심하시고 또 날씨 또 더워지니까 더운 날씨에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역 앞인데요, 이번 영화와 또 관련 있죠. 8월 24일에 개봉하는 블릿 트레인의 시사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조금 의미가 있는 게요, 첫 번째, 메가박스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시사회입니다. 청불 영화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아, 제가 약간 잔인한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진짜 생생한 리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좀 무섭긴 해요. 근데 공포스럽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액션 영화라고 하니까, 사실 액션 영화 좋아하는 분들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받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 맛에 보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먼저 보고 어떤 느낌인지 생생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영화의 제목 블릿 트레인이 바로 신칸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전 처음 알았는데 TMI죠? 일본 고속열차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점이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영화를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님과 브래드 피트와의 인연인데요, 데이비 레이치 감독님이 브래드 피트의 오랜 시간 스턴트맨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턴트맨 출신 감독님의 고강도 액션 영화라는 점, 얼마나 짜임새 있는 역동감 있는 액션이 나왔을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헌트 영화에서 봤잖아요, 배우와 감독 간의 특별한 케미가 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영화가 나오는지를 봤는데, 이번 영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감독과 배우가 어떤 영화를 또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사실 좀 긴장이 돼요. 약간 청불 액션 영화는 얼마나 빡셀까, 얼마나 나를 쫄리게 할까 라는 기대가 되고 또 걱정도 되지만, 즐겁게 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트레인을 타고, 가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Hey, this is nice. 블리트레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 질문 하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잔인해. 아니 잔인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청불이 왜 청불이 되는지는 알겠어요. 왜 청불 영화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 이 말 써도 돼요? 쫄보? 쫄보 쇼디도 볼 수 있다. 그 적청소 안에 들어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청불인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건전한 영화에 이런 거 아니에요. 잔인함이 있습니다. 청불 액션 영화에서 기대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까지는 있지만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잔인함은, 예, 괜찮아요. 반복되고 강조되는 잔인함은 관객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건 없어요. 블리트레인, 그 열차 안에서의 액션 영화라고 해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있는 액션, 거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해서 영화적 기법이죠, 인물들의 이전 상황들, 이야기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액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야에서의 액션도 있고요, 시장 바닥에서 액션도 있고, 차량끼리 버리는 그런 액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액션 모두 포함한, 그래서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블리트레인, 이번에 번역 자막 우리가 아는 그분입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시기를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약간 색감도 화려하고 이번에 또 돌비 시네마 구매스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청량한 색감과 방방한 사운드로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관객 반응 같이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가님의 재치 있는 자막이나 익살스러운 대사나 행동들에서 사람들이 웃음이 터집니다. 액션을 볼 때 약간 그 리액션 제가 제일 크게 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도 선물 같은 카메오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사회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 카메오 배우분들의 등장이었거든요. 그것도 어떤 배우들이 또 나오는지 기대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모 아리가토. 블리트레인 먼저 봐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박스 유튜브의 쇼PD 쇼PD였습니다. 안녕. 이피도모 아리가토.